OSEN 김보라 기자 영화 쉐이프 오브 워터 사랑의 모양을 연출한 기예르모 델 토로 감독이 감독상을 수상했다. 7일 미국 캘리포니아 비버리 힐스 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75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쉐이프 오브 워터 사랑의 모양을 연출한 기예르모 델 토로 감독이 드라마 부문 작품상을 받았다. 감독은 만면에 미소를 띤 얼굴로 무대에 올라 가족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라고 말했다. 이날 후보로는 쉐이프 오브 워터 사랑의 모양 기예르모 델 토로, 덩케르크 크리스토퍼 놀란, 더 포스트 스티븐 스필버그, 쓰리 빌보드 아웃사이드 에빙, 미주리 마틴 맥도나, 올터 머니 리들리 스콧 등이 올랐다. 사진 시미즈즈.